안녕하세요. 가죽공예가 한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제품은 삼각형 모양의 동전지갑입니다. 이 동전지갑은 만들기가 쉬워서 여러 개 만든 뒤 주위에 선물하기가 좋습니다. 동전지갑을 만들 빨간색 가죽입니다. 우선 사용할 만큼의 가죽을 잘라줍니다. 먼저 가죽의 뒷면을 약품으로 매끄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토코놀이라고 하는 단면 마감재와 작은 유리판입니다. 토코놀을 가죽 뒷면에 고르게 펴발라줍니다. 가죽이 젖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뭐든 적당히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유리판으로 문질러줍니다. 문지를수록 매끄러워지고 가죽 색감도 좋아집니다. 하다보면 팔이 아플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문질러줍니다. 이제 가죽 위에 동전지갑에 도안을 올려두고 송곳으로 똑같이 그려줍니다. 저는 도안을 직접 만들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단순해서 만들기도 쉽습니다. 이제 칼을 이용해 똑같이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구두칼을 사용하는데 커터칼로도 잘 잘립니다. 뾰족한 모서리 부분도 둥글게 잘라줍니다. 지갑이 접히는 부분은 원형 모양의 펀치로 반만 뚫어서 멋지게 날려버립니다. 디바이더라는 도구로 바느질이 들어갈 간격을 맞춘 다음 가죽 테두리에 바느질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포크, 아니 그리프라는 도구로 선을 따라서 구멍을 뚫어줄 것입니다. 생김새가 꼭 포크처럼 생겼습니다. 곡선진 부분은 두날자리를 사용해서 뚫어줍니다. 두날자리는 더 포크처럼 생겼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 실수로 손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맞으면 많이 아프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맞아서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단추가 달릴 부분도 동그란 펀치로 뚫어줘야 합니다. 양쪽 모서리 끝에 맞춰서 뚫어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으로 빨간색 가죽에 초록색 실로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에 필요한 만큼의 실을 자른 뒤 바늘에 묶어줍니다. 바늘로 실을 3번 관통해 묶어주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해합니다. 신기하죠? 바늘은 실 양쪽 끝에 묶어서 바늘 두 개를 사용합니다. 새들 스티치라고 하는 오래된 바느질 기법입니다.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늘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며 바느질을 하는데 시크릿 가든의 현빈 트레이닝복을 만든 이태리 장인처럼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줍니다. 처음에 만들기 쉬워서 여러 개 만든 뒤 주변에 선물을 하기 좋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걸 10개 정도 만들려면 어깨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바느질은 빼고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바느질은 조금 더 이뻐 보이기 위해 하는 장식 바느질입니다. 그래도 만약 친구가 바느질이 되어 있는 지갑이 갖고 싶다고 하면 바느질 구멍만 뚫어주고 직접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구멍만 뚫려 있는 지갑을 들고 다니는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실을 자르고 라이터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지갑의 형태를 갖춰보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칼로 자른 가죽의 절단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합니다. 우선 사포로 살살 문질러서 정리해줍니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사포로 거친 단면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베란다나 집 밖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안에서 사포질을 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마무리가 된 듯하면 단면 마감재인 토코노를 가져와 가죽 절단면에 발라줍니다. 테두리 전부에 바르지 않고 대충 5cm 정도만 발라준 뒤에 우드 슬리커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가져와서 문질러줍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문지르면 가죽의 단면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살짝 얹혀놓고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반짝반짝 광이 나는 가죽의 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접어서 단추가 달릴 부분을 마킹해 주도록 합니다. 마킹한 부분을 펀치로 뚫어줍니다.
윗단추는 스냅길을 이용해 달아주면 삐뚤어지지 않고 이쁘게 잘 부착됩니다. 아랫단추는 봉을 이용해 대충 달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가죽솔로 열심히 문질러주면 삼각 동전지가 완성입니다. 이 작은 녀석을 만드는데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물론 촬영을 하느라 오래 걸리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2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선물을 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 작업실에서만 살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문득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한이었습니다.